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 얘기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 인간이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그 설명해 주신 하나의 그 교육적인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인간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밭인 길가의 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는 이 시간에도 계속 뿌려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모두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주신 비유를 통해서 볼 때 4분의 1 정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실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씨를 받아 결실해야 하는 그 마음밭이 굳어지는 이유는 첫째 죄 때문이라고 했고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게으름 때문이라고 했고 잘못된 경험에 의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습관화된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이에 그 습관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밭을 굳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우리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철로 역장의 저자였던 그 존 번연이 자기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고민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만 이 긍정적인 고민, 좋은 방향의 좋은 고민은 오히려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더 굳게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네 가지 밭 중에서 이 두 번째 밭인 돌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돌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과장되게 말한다면 이 흙보다는 돌이 더 많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주 박토입니다. 굉장히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우리가 쭉 보다 보아도 이 돌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돌단을 쌓았다, 돌베개를 쌓았다, 돌기둥을 쓰였다 뭐 등등 이 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 나오는 것도 이스라엘의 환경 속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특별히 돌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씨가 떨어지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햇볕이 나자 말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곧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 그런 신앙인들을 돌밭과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밭인 길가의 밭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단단한 밭이었다면, 이 두 번째 밭인 흙이 얇은 돌밭은 복음의 씨가 떨어져 싹은 나오지만 그 이상의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밭이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돌밭에서 보여주는, 돌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 오늘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 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치는 반응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감격도 있고요, 기도를 드릴 때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간절함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신앙, 즉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정 수준에서 모든 신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간적인 반응, 감격, 간절함이 있는데도 그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같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 같은 마음들, 바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환경이 변하거나 또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금방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으로 아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 이전부터 시작되어진, 시행되어져 오던 제도로서 오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에서 시행하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교회의 전통적인 예식으로 지금까지 지켜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제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 제도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걸 혹시 받았거나 그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그걸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학습제도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학습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생겼느냐? 이것은 예수 믿기 시작,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을 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은 그 다음엔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과합니다. 그 시험이죠, 일종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학습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면은 그때 가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제도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이게 처음에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민족성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민족성인 것을 알고 이게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겠다고 했다가도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학습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부끄러운 제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도 없는 그 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교회의 전통인 것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학습제도를
하질 않습니다. 한국 교회인데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신앙은 이 감정 중심의 신앙, 즉 감정이 더 앞서는 그런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다. 위선적인 신앙이다. 아마 우리가 좀 하고 듣기에 좀 거북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약간의 흙 속에는 돌이 들어있어서 복음의 씨가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씨가 뿌려져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밭은 평상시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밭하고 이 흙이 얇은 돌밭하고 놓고 보면은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씨를 뿌려보면 압니다. 씨를 뿌려보면은 이 좋은 밭은 뿌리를 잘 내려서 결실을 하는데 흙이 얇은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보면은 과연 이것이 흙이 얇은 돌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평소에는 자기도 자기를 모릅니다. 평소에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철이 없는 분이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도 못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모습은 언제 나타납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자기 참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요 신앙생활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참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냥 확 열받게 하는 바람에 내가 그냥 화를 퍽퍽 내고서는 막 한번 싸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는 평상시에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나는 이거 아직도 훈련이 더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참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뒤 살아가는 사람, 이제 주위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볼 때 화를 낼 만한 일인데도 아이 뭐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낼 만한 환경도 아닌데 공연히 얼굴 붉히고 큰 소리 내고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이 앉아있는 예배드는 이 모습이 우리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잠재적 자아라고 말하죠. 자기가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평상시 자아가 있고요. 평상시 자기가 있고 하나는 문제시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 자기는 누구냐? 이 평상시의 자기가 아니라 문제시의 자기라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날 만한 형편, 흥분을 할 만한 그 형편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면은 그게 참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흥분을 했다면 그것이 자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평상시 신앙이 있고요. 이 문제시 신앙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다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자아가 있듯이 잠재적 신앙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잠재적 자아나 잠재적 신앙은 자기 속에, 이 마음속에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이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올라와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것이 본래 자기의 모습이고 자기의 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9월 11일 날 그 테러 사건이 그 아픔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사건의 아픔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이슬람 교인들이 한 8억 정도 된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슬람은 굉장히 과격한 종교입니다. 처음에 생길 때부터가 이 땅에 시작된 지가 한 1400년 정도 이제 됐는데, 1400년이 조금 넘었죠. 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원수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슬람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브라함의 두 자손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이제 하갈의 자손이지만은 원래 이슬람이 이 아랍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길 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14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적대적인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선교가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종, 즉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개종은 순교다 하는, 죽음이다 하는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가 이렇게 특별히 어렵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안에도 현재 심정적 개종자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는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을 못합니다. 말이라든지 행동으로라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이 표현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심정적인 개종자들이 이 이슬람 안에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자, 한 가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한 두세 달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크리스찬 신문에 난 것을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서 모슬렘권이죠. 이슬람권인데 거기서 어떤 두 젊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며칠 후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며칠 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가족도 그들을 찾지 않고 경찰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은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이 가족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서, 가정에서 이 개종자가 생겼다는 것, 기독교인이 생겼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행방불명 됐는데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권의 상황입니다. 오늘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가 그렇게 특별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이슬람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서 어떻게 감정적인 신앙이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적인 신앙이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런 신앙하고 그들이 그런 신앙하고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럼 왜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왜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해라. 물론 여기서는 상징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합니다. 사용하지만 이 거룩한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혀 주어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 결국 돌밭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하고 그걸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이미 흙이 얕은
돌밭과 같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돌밭과 같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런 것에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계로 가오리까.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고백해요.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말씀에 비교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가겠습니까? 하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서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그건 쓸데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말은 쓸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말은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쓸데, 이게 가치고 가치가 있을 때인데 이 가치는 만들어진 물건이 스스로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고 계신 의자가 만들어졌는데 의자가 만들어지면서 아 의자의 나의 가치는 뭐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자를 만든 그 사람이 의자의 가치를 주울 때 넣어줄 때 그 의자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은 스스로 가치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는 것처럼 산다고 해도 그 속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가치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가치는 절대로 만들어진 물건이 스스로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안고 계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스스로 자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자를 만들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를 가치를 부여할 때 그리고 그것이 쓸 때가 있이 잘 돌아갈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죠. 의자를 만들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를 가치를 부여할 때 그리고 그것이 쓸 때가 있이 잘 돌아갈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바울이 탄식이죠.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하던 대마가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알았는데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사역에 동역했기 때문에 복음이 알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아, 예수님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멋진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재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자기 그 소유 정도로밖에 소유 정도로도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이상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있어 생명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깨달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생명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 얇은 돌밭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마음, 모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흙이 얇은 돌밭은 어떤 신앙, 어떤 마음을 가르쳐줍니까? 아직도 자기 열심, 자기 의지가 더 앞서는 신앙, 그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는다, 그렇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죠. 믿는다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주로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 줄 줄로 원하는 자기의 기대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가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employee 씁니다. employee 쓸 때는 I trust you,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뭐 캐시박스도 맡겨놓고 내가 이거 다 맡기고. 그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의 뉘앙스에는, 그 의미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잘 관리해 줄 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각도를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에서의 믿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 거기에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이 깔려있다면, 그런 믿음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인간관계에서의 믿음은 내가 너를 믿는다 할 때는 너는 그럼 나를 대신해서 내 생각대로 내 기대치대로 모든 것을 해줄 줄을 믿는다는 것이 통용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동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내 눈에, 내 마음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면 그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잘되고 편안한 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건강하고 잘되고 편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병들고 안되고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십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자기의 믿음하고 자기 중심의 믿음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혼돈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거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다 하나님이 뜻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될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을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래갖고 내 아들 중에서 이제 사울을 이을 왕을 간택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부터 이제 쫙 돌아가죠. 쫙 나오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럴 정도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부모의 눈밖에 나서 그 들녘에서 보잘 것 없이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큰 능력을 행하던 바울이었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손만 대면 모든 병자가 나을 정도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자기 몸속에 있는 이 가시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베풀었던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모순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사도 바울, 능력의 사도인데 자기 몸속에 있는 질병 하나를 못 고치고 살았다면 이건 우리 인간 편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봤을 때 논리적인 모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봤을 때 전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이라 그랬잖아요. 분별. 분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나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것이 아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어려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성숙을 위해서 좋은 환경도 주시고 어려운 환경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떤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 들어가도 교만하지 않고요.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장 기본적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만 들어가면 교만해버리고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그냥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고요. 어려움은 어려운 환경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논리에 의하면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 인간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논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논리는 우리의 논리하고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황이 형편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신앙이 바로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던 바울 일행이 지중해 한 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죽음 직전까지 가 그 고생을 하죠. 뭐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칠 때
거기 배에 276명이 타죠. 근데 사도 바울이 275명 가운데서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는다가 아우성 치는 그 상황이에요. 27장 22절에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이게 믿음.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말을 어느 환경에서 했습니까? 육지 위에서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 그 말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지금 14일 동안 유라고라는 풍상 속에서 언제 배가 뒤집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편하고 좋은 것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고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인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속에 들어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 있어도 잔잔한 물가에 있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중에서 두 번째 밭인 이 흙이 얇은 돌밭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반짝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거기는 깨달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격도 있고요. 간절함도 있어요. 그런데 삶이 변화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 돌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위에는 흙이 덜펴있기 때문에 좋은 밭하고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려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자기가 있고 문제 시에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참 자기의 모습입니까? 문제 시 자기가 자기 참 모습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평상시에 뭐 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마음,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힘입니다. 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나 생명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은 아직도 자기 열심,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앞서는 신앙, 그 마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 즉 신앙관계에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신앙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기에 초라하게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그런 폭넓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마다 깨닫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나의 열심 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귀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혹시라도 그러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